제2회 여수 장애인권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이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된 영화제에서는 장애인 권리와 포용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상영됐는데요. 김채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2회를 맞이한 여수 장애인권 영화제가 여수시 화장동 성산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영화제는 라르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주최로 장애인의 생활과 시선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수 장애인권영화제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제작한 장애인의 삶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상영하여 이로써 장애인의 문제와 또 현실들을 알리고 장애인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의 인식 전환이 되는 장으로 세상에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 인권을 가치 있게 작품화한 영화를 여수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화제는 시선, 같은 공간 다른 시선을 주제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오프닝 축하 공연, 장애인권 퀴즈, 영화 상영, 감독과의 대화, 시상식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히는 다양한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장애인 권리와 포용을 주제로 한 상영작들은 당사자들의 이야기는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는 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시민 누구나 생활하는데 장애물이 없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살기 좋은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여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수 장애인권영화제가 끊이지 않는 필름처럼 계속되길 바라며 장애인권과 포용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같은 시선으로 더욱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채리입니다. 전라남도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에 앞서 순천만 생태문학교육원 전남체육관에서 선수단의 선전을 다짐하는 결단식을 가진 후 지난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개식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 전남 선수단은 49개 종목, 선수 1,130명과 임원 618명을 포함한 1,748명이 참가합니다. 파리 올림픽의 영웅 순천시청 소속 양궁 남수연, 전남도청 소속 펜싱 최세빈, 화순군청 소속 배드민턴 정나운과 복싱 이미지 등이 참가해 지난 올림픽의 감동을 다시 선사할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신 선수단과 국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선수와 지도자 모두 열심히 준비한 만큼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기 바란다고 선수단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전남 선수단의 우승을 도민의 마음을 모아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남도의 스타 선수들과 별이 돼가는 과정의 선수들 모두 후회 없이 빛을 발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의 여정을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난입니다. 광양시는 정인화 광양시장, 최대환 광양시 의회 의장, 이명석 도의원, 광양시 의원들을 비롯해 광양시 장애인 단체장과 전남의 각 지역 수어 통역 센터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아 노인복지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광양시 내 청각 언어 장애인은 1,073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 7,796명 중 13.8%를 차지하는데 이는 15개 장애 유형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청각 언어 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일반 복지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 수요자 중심의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광양시는 청각 언어 장애인의 여가를 증진하고 이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후 동부 노인대학 전체를 리모델링해 2층의 동부 노인대학과 1층의 농아 노인복지센터가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김재철 광양시 농아 노인복지센터장은 농아인을 위한 공간 마련에 감사드린다며 사회적 차별과 고독을 완화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센터가 농아인뿐 아니라 지역 어르신들에게도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는 광양시가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시에 국내 최대 규모 액화수소충전소가 들어서 준공식을 진행했습니다. 광양초남 액화수소충전소는 환경부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70억 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150억 원으로 설치됐습니다. 시간당 200kg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고 하루에 수소버스 150대를 채울 수 있는 규모입니다. 시간당 120kg을 충전하는 기존 경기 인천 액화 충전소보다 약 2배 정도 충전 속도가 빠릅니다. 광양읍 초남 산단에 위치한 충전소는 광양교통과 협약을 맺어 광양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에 수소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전남도는 현재 광양 초남 액화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10개의 수소충전소를 운영 중이며 오는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를 37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박창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전남도와 효성은 지난 2022년 청정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고 그 첫 번째 결실이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이라며 전남은 에너지 자립을 통한 에너지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에너지 수도 전남에서 많은 기업이 그린수소 사업에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전라남도는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 추진위원회의 국립의대 설립 방식 설명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지역 상생과 화합을 위한 양 대학의 통합의대를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생과 화합으로 더 큰 미래를 주제로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설명회는 전남 국립의대 용역기관 에티커니 코리아의 국립의대 설립 방식 설명, 전남통합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지 성명서 발표, 의대 설립 염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병길 에티커니 코리아 파트너는 통합의대는 대학통합과 국립의대를 함께 실현하는 방안이자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하나의 대학을 정해 추천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구현하는 방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통합의대 설립은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의 최저간이다라며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는 2026년을 의대 설립의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양 대학과 협력해 국립의대가 반드시 설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역 내 두 글로컬 대학의 통합이 서로 힘을 합쳐 지방대학을 살리는 선도 모델이 되고 통합의대가 도민의 상생과 화합을 이끄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오늘은 순천에 있는 다다 갤러리에 좋은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김다혜 작가를 모셨습니다. 지금 캘리그라피인데요.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금 그림과 글들이 전시되고 있는데 특별히 또 캘리그라피를 적용해서 하셨는데요. 캘리그래피의 어떤 장점이나
특이한 점 말씀해 주십시오. 캘리그라피는 보통 아름다운 먹글씨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하세요. 그 아름다운 먹글씨라는 것은 아름다운 글씨라든지 멋이 있는 글씨는 다 모두가 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틀이 없고 자유로운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게 가장 큰 캘리그라피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다혜의 캘리그라피가 활동하는 순천은 셀 수 없는 계절과 시간이 새겨진 풍경이 가로수처럼 늘어져 있습니다. 작가는 직접 찍은 순천의 순간을 순간이 아닌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에 이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캘리그라피로 뭐 표현을 못할 게 거의 없다. 네, 맞아요. 그래서 캘리그라피는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고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순간을 영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방금 저 말미에 순간에서 영원으로 이렇게 그 바꿔놓는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나요? 우리가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던 스쳐 지나가던 좋은 생각이라든지 뭐 좋은 시라든지 좋은 노래 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만 하면 순간이 되는데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시각화 시켜가지고 그거를 쓰게 되면 내 마음속에도 영원히 남는 거지만 그 시각화된 작업물이 남아서 아름다운 글씨가 박제된 캘리그라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개인적인 풍경을 언어적인 풍경으로 바꿔 사진인 듯 그림인 듯 문자인 듯한 사적인 풍경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작품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많은 작품들을 제작하는데 어떤 과정이 또 숨어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번 작품은 가장 아날로그적인 붓이랑 먹을 이용한 캘리그라피와 그리고 가장 디지털적인 디지털 사진을 뭐 다른 재료 없이 그냥 바로 만나게 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러면 사진을 한지로 출력을 해봐야겠구나. 제일 전통적인 한지로 출력을 해봐야겠구나 생각을 해서 한지로 출력을 했고 작가의 작품의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은 사진이 숨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과 캘리그라피가 함께하지만 그 중에서도 캘리그라피가 주가 되는 느낌을 내기 위해 사진이 아닌 캘리그라피에 색을 입혔습니다. 한 색깔이나 한 부분만 남기고 다 흑백 처리 작업을 거쳤어요. 그리고 그 뺀 색깔을 다시 먹에다가 넣어서 색깔 있는 먹을 이용해서 캘리그라피를 색깔 있는 먹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작가는 사적인 풍경이 관람객에게 일상의 순간이 되길, 일상의 순간이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순간이 작가의 손을 거쳐 더 이상 흐르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